XSFM입니다. PODERA 이젠 당신이 느낄 시간. 로맨틱스 co.kr 두 번째 사연. 일본과 한국이 가지고 있는 방계 언어가 있죠? 네. 재팽글리시와 콩글리시. 그렇죠. 네. 이런 언어들에 대한 사연이에요. 네. 한재준 씨입니다. 자,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안녕하신 유형의 새해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좋은 새해 되십시오. 제가 사연을 적고 있는 지금은 2021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오전입니다. 좋습니다. 인류가 시간이라는 것을 순환 주기에 가두어 두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시간이라는 것을 순환 주기에 가두어 두기로 결정한 순간. 그죠? 그것은 언제인가요? 그레고리우스력의 발견? 그러네요. 근데 사실 그 전부터도 이걸 알아내고자 많이 애를 썼고 근데 이게 뭐랄까요? 과학적인 발견 같지만 실제로는 무슨 결정을 한 거죠? 그렇죠. 프로토콜을 만든 거죠? 그렇죠. 네. 언어랑 비슷한 거죠. 그렇죠.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한 해의 마지막 날이란 의례 덧없는 시간의 흐름을 허탈해하며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야 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문장이었습니다. 이 옛 선조들의 결정이란 네. 우리로 하여금 하루 일하기 싫은 구실을 준 것 말고는 별게 없어요. 그렇죠. 혹은 뭐 애들과 노인네들에게 뜬금없이 용돈을 더 줘야 한다거나. 예. 뭐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전 12월 31일에 대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네. 네. 자, 이런 멍청한 핑계를 앞세워 이른 내팽개치고 올 한 해 찍었던 사진들이나 둘러보던 중 네. 기억에 남는 사진이 하나 있어 이야기를 공유드리고자 메일을 적어봅니다. 오늘 네. 대부분 전달하고 싶거나 공유하고 싶은 사진은 뒷장에 있고요. 이분들이 지금 네.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연말에 처리해야 될 업무가 과부하가 걸렸었나 봅니다. 아, 그런 경우가 많죠. 네, 연말에 워낙 메일을 많이 쓰다 보니까 멘트들이 아직 업무에서 분리되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있네요. 네. 2021년 2월에 제가 일하는 사무실 건물에 작은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네. 다행히 큰 화재로 이어지지 않았고 인명피해도 없었다고 합니다. 작년의 일이군요. 화재가 발생한 다음 날 건물 곳곳에는 화재에 관련한 내용의 공지사항이 붙었습니다. 제목 담배꽁초 투척 금지 안내. 내용 2월 16일 새벽 인적불상의 담배꽁초 투척자에 의하여 13층 5계단 전실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물손괴가 발생하였습니다. 관련하여 향후 야간에 폐기물 무단투기 및 꽁초 투척자를 발본색원하여 관계기관에 의법조치할 것이므로 입주민께서는 생명과 재산보호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주 흔한... 네. 관리실체죠? 관리실체치고는 관리실 문투죠? 네. 여기다 쓰레기 버리지 마시오 정도보다는 훨씬 더 뭔가 법적인 티를 굉장히 그 공신력과 권력을 뿜뿜 하고 싶어하는 문체입니다. 물론 와일드 띵 같은 관리인들도 계시죠? 네. 죽여불라. 저희 저 동네 젓가락하고 반찬 1+1으로 파는 집이 있는데 이름이 담가불라거든요. 그런 말을 거침없이 쓰는 분들도 계신데 네네. 보통은 관리실에 글 쓰는 스타일은 이런 투척자를 발본색원하여 의법조치하겠다. 그러니까. 의법조치한다는 말을 누가 씁니까 평소에. 여튼. 인적불상? 신원불상이라는 표현은 많이 봤는데. 아, 그렇죠. 이것도 이상하네요. 그러네요. 인적불상이라는 표현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의미 파악은 되기에 내가 몰랐던 표현을 하나 배웠구나 생각하고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맞는 말이겠지 하면서. 헌데, 꽁초 투척자를 발본색원한다는 부분에서 뭔지 모를 이질감이 몰려왔습니다. 네, 하나하나 뜯어보고 있죠. 왜냐하면 시간이 많으니까요. 저도 좋아하는 겁니다. 이게 맞나 싶어 검색을 해보았고 이 이질감의 원인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발본색원은 나무를 뿌리 뽑고 근원을 없앤다는 의미로 후환이 없도록 완벽히 처치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옛날에는 반역자 낙인 찍어가지고 뭐 구족을 멸하고 이런다는 소리 할 때 이런 말 쓰고 그랬던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전 사연에서의 쥐선생들을 발본색원한다 이런 그런 것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새마을운동에서 네. 해충과 이런 거 박멸 맞아요, 맞아요. 이럴 때도 발본색원이란 말을 썼던 것 같긴 합니다. 가로열고 발본색원에서 색은 막을 색자라고 하는데 아 그렇군요. 색색이 아니군요. 네.
아마 공지사항 작성자께서 차질색자로, 아, 차질색, 그렇죠. 생각하시고 끝까지 찾아내겠다라는 의미로 사용하신 게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저는 또 이런 한재준 씨의 이런 류의 사연이 마음에 드는 게, 사실상 사건이 없죠. 뭔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머릿속에서 일어난 일 같은 이야기이잖아요. 그냥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이런 류의 사연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화재를 일으킨 담배꽁초 투척자는 잡힌 거 같고 네. 향후 그렇죠? 향후 야간에 무단 투기하고 꽁초 투척자를 발본색원하여 네. 그죠? 와, 그러니까. 게다가 실제 일어난 일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지금 한재준 씨는 그냥 그 글을 그렇죠. 네. 해체시키는 거예요. 입시학원에서 국어책 분석하듯이 하시고 계신 거예요. 네. 네. 그렇군요. 색출하다의 색자로 이제 생각했나 봅니다. 저는 발본이란 첫 두 글자에서 발을 발 가로열고 본을 연상해 영어 B-O-N-E 뼈를 반란에 처치하겠다라거나 찾을 색자를 쓰면 I will find you and kill you 같은 건가? 그럼 관계기관의 의법조치 당하는 건 투척자가 아닐 것 같은데 따위의 망상을 펼치며 혼자 피식피식 게시물을 읽어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리암 니슨이 나오는 모든 영화는 리암 니슨이 법을 어기고 다니는 얘기거든요. 역주행도 하고. 근데 그 아래로는 외국인 상주자들을 위해 공지사항의 영문 번역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번역기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이 번역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틀렸어. 한 글자도 안 맞아 이 새끼야 라는 밈을 떠올리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네. 저희들 대본 기준으로 다음 장에 한재준 씨가 찍어놓은 사진이 있습니다. 공지사항 사진. 네. 잠깐만. 영문 번역을 시적 허용에 기대어 얼추 역해석해 보자면 일부만 보면 이게 정말로 번역기가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소개해야 될지 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영어로도 그렇게 써 있어요. 13층 뭐 다섯 번째 뭐 계단 어디에서 야간에 근데 단어가 전실이라고 돼 있어요 한글로. 근데 폴링 스테이션, 폴링 스테이션은요 네. 투표소죠. 그러니까 지금 투척자. 폴링 뭐 부스 뭐 이렇게 그렇죠. 스테이션이라는 말을 쓰시면 아무튼 투표소로 번역이 돼 있고 그렇죠. 파이어 브로크 아웃이고 바이 어 나이틀리 폴링 스테이션. 이게 무슨 소리예요? 가로열고 파이어 디파트먼트 에스티메이션. 네. 그러니까 무슨 저 소방서 추정이라고 이렇게 소방서 직역해 놓은 거겠죠? 아, 그렇구나. 네. 그리고 뒤에는 thrower 던진 사람 of human 부다. 자, 사연을 더 보죠. 얼추 역해석해 보자면 계단에서 야간 투표소 휴면 부다 투척자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고 추후엔 관계 기관을 의법 조치할 것을 무단 투기와 온실 투척자에게 의뢰할 것이다. 아니 이렇게 외국인이 봤을 땐 야, 대한민국을 떠나 막 뭐? 시간 있을 때 도망쳐. 빨리 비행기 티켓 알아봐. 여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이러면서. 여전히 예전보다 재미가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도가 늘었기 때문에. 다만 그래도 여전히 한영 번역하고 다시 그걸 한국말로 번역하는 거 되게 재밌죠? 아니 휴먼 부다인데. 지금 휴먼 부다는 뭐야 대체. 휴먼 부다는 그 부처가 맞습니다. 그렇죠. 휴먼 부다가 지금 투표와 관계기관 온실투척자 뭐 이러니까. 아 이게 종교전쟁이다. 한국에 국교가 없다지만 종교전쟁 부다가 지금 투표소를 네. 폭파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치적 문제 약간 굉장히 컴플렉스해 보입니다. 뭐 굉장히 복잡한 문제처럼 보일 수 있겠죠. 문화를 모르는 사람이 듣기에는 아니 상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네. 또 외국에 잘 모르는 물론 한국을 잘 아는 외국인이면 상관이 없을 텐데 어딜 갔어 모르는 나라에. 네. 근데 약간 이런 워딩을 우리가 해석했어. 그렇죠. 무슨 종교 지도자가 종교 그 지도자가 나오고 네. 투표소가 나와. 그렇죠. 어떻게 해석했더니. 아. 그럴 거 아닙니까? 원리주의죠. 네. 굉장히 심각한 사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네. 자. 투표소와 온실은 대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렇죠, 그러게 뭐야? 온실은 그냥 그린하우스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죠? 온실, 그렇죠. 네. 네네네. 어떤 부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지? 유독 한 단어의 출처는 명확해 보였습니다. 휴먼 부다. 인간 부처? 아 이것은 인적 불상. 아 그렇구나. 그렇죠. 게다가 이 인적의 적이 뭔가 신원이라는 그렇죠. 뜻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인적이 아니라 인적이라고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네. 근데 뭐라고 해도 직역하면 휴먼 부다가 될 수 있긴 해요.
근데 적을 적이라고 했으면 휴먼 애니미 부담했으면 야 그건 더 테러의 수준이 높아집니다. 무슨 저 인적 자원, 인적 요인 이렇게 할 때 휴먼 리소스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겠죠. 그렇구나. 네. 아, 별 큰 생각 없이 지나쳤던 이 네 글자 단어가 큰 가르침이 되어 저기 돌아온 것입니다. 인적 불상. 또한 음절 단위로 해석을 해내는 번역기 선생님의 엄청난 실력에 저는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이 새로운 번역기 불심 장르 문학은 제게 큰 충격과 희열을 안겨주었습니다. 아, 이 사람이 마음에 드는 점은 네. 사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희열만 있어요. 아, 피해자도 없어. 그렇죠. 가해자도 없고. 아, 굳이 그 종교 단어를 갖다 쓰자면 네. 에피파니 장르죠. 큰 희열을 얻었습니다. 네. 네. 휴먼보다를 투척한다는 다소 불경한 내용이 포함되긴 했지만 굴레를 벗어나 무단투기자들과 협심하여 관계기관 탐관오리들을 의법조치하겠다는 적폐기. 아 그렇죠. We will take legal action against... related organizations. 그러네. against가... 아 그러니까. 관계기관을 상대로... 상대로 against에서 legal action을 취하겠다네요. 아 이거는 반드시 인스타에 올려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네. 공부하고 있어요. 전승준 군이. 꼼꼼히 뜯어보고 있어요. 무단 폐기물, 아 무단 투기를 폐기물 무단 투기를 컨설베이터리 드로라서 컨설베이터리를 지금 저 온실로 번역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걸 근데 직역하자면 온실을 던진 사람인 거예요 밤에. 그러니까. 아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있네요. 동참해주실 거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적인 표현으로는 그냥 그냥 의례적인 말인데. Join in protecting life and property잖아요. 네, 그렇죠. 레지던트들에게, 그 입주자들에게 우리의 protecting life, 그러니까 protecting에 동참하기를 바란다. 그렇죠. 굉장히 혁명적인 뭐랄까 근본적인 어떤 동참을 바랍니다. 혁명을 같이 하자는 그렇죠. 그런 느낌까지 듭니다. 사실 강권입니다. 네. 인적 불상 같은 어려운 말을 쉽게 풀어주는 애민 정신. 홍길동전 이후로 이런 감동은 처음이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어떤 분께서 인적 불상의 오역인 휴먼보다를 unidentified person이라고 첨삭했습니다. 첨삭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죠. 요즘은 저 1층이나 그 엘리베이터 타보면 댓글들 많이 달죠. 사람들이 못 참고. 그러니까 뭐 층간소음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은 이렇게 네. 댓글 달았더라고요. 뭐 피아노. 막 이렇게 써서 자기가 경험한 그 층간소음을 다 적어주셨더라고요. 이렇게 대댓글로. 네. 작품의 오리지널리티가 훼손된 것에 탄식했지만 대의를 위해 아쉬움은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너무 네. 그 뭐랄까 인류의 적이네요. 그러니까 이러니 저러니 해도 가장 뭔지 모르겠는 부분만 첨삭을 해주셨어요. 그죠. 휴먼 부담만 네. 고쳐주셨어요. 가장 논란이 가득하고 이게 무슨 말이지 그 부분만 딱 하나 첨삭해주고 마셨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이런 네. 저 토털 정신 나간 상황에서 에스크2를 에스크4로 고쳐, 이건 그러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근데 뭐, 이렇게, 컨설베이터리 이런 것도 별로 그냥 놔두고, 네. 일단 핵심만 짚어준 이 첨삭자, 굉장히, 박수를 보냅니다. 예. 당시 요파 씨에 보내야지 생각하고 사진을 찍었었는데, 한참을 까먹고 있다가 이제야 보내게 되네요. 그러네요. 11개월 전이에요. 찍어둔 사진을 다시 발견하고 혼자 낄낄거리고 웃다가 사연을 공유해 봅니다. 글주변이 없어 쓰고 고치고를 반복하다 보니 벌써 점심시간이 훌쩍 지났네요. 약간 이거를 해석하면서 낄낄대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떤 여유 넘치는 일인데 그죠. 이것을 전달하는 네. 공유하는 글을 쓰면서도 또 한나절을 보냈습니다. 네. 굉장히 뭐랄까 시간을 잘 보낼 줄 아는 분이에요. 그 회사가 가장 원치 않는 인재. 그러니까 회사는 원치 않지만 네. 친구 입장에서는 뭐랄까 이런 친구가 있으면 하루가 금방 가죠. 아 그렇죠. 훌륭한 네. 사람이죠. 네. 네. 좀 한심해 보이는 것처럼 오해를 할 수 있지만 네. 사실은 하루를 혼자 재밌게 보내는 가장 그죠. 굉장히 가성비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완성도와 업무 효율이 완전히 반대로 노는 별개죠. 그런 분이죠. 네. 훌륭합니다.
자, XSFM 여러분들, 팟캐스트 청취자 여러분들, 유튜브에 가르고 몇 안 되는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들, 아무쪼록 모두 새해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흠. 2002년도에도 XSFM과 2022년도에도 XSFM과 XS몰에서 좋은 방송과 제품 큐레이션 기대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네, 이렇게 또 XS몰까지 챙겨주시고 당부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한재준 씨였습니다. 네. 그 성기 씨들 후기보다 네. 이것과 관련된 사연들이 훨씬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아, 당장 번역기 최대한, 사연 네, 빨리 올려놓을 테니까 네. 예, XSFM의 인스타그램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